네. 오늘은 그 중형 카메라, 그러니까 페이전 디지타백을 사용하면서 많은 관심이 높아진 그 알파 카메라, 그리고 XT 카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테크니컬 카메라라고 많이 불려왔죠. 그래서 이제 알파 카메라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페이전 XT 카메라하고 이 특징에 대해서 뭐 잘 아시지만 이 중형 카메라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거나 중형 디지털을 그러니까 입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렌즈의 변천사라든지 요즘에 이제 이런 대형 카메라 렌즈 코파이 셔터가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페이전에서도 디지타백의 셔터들이 계속 바뀌면서 뭐 ES 셔터라든지 또는 페이전 X 셔터라든지 이런 명칭들이라든지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FAQ 형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고객들께서 또는 사진가들께서 물어보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에게 이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뭐 홈페이지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저희 그 페이전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인데 페이전 클럽 닷컴으로 들어오셔서 예, 가입하셔가지고 중형 카메라에 관심이 있거나 페이지원 또는 뭐 하셀블라드와 같은 중형 카메라들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예,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4.5 필름 카메라 때부터 이제 많이 사용되어 온 이 셔터가 바로 이 코파이 셔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깜보나 알파 카메라가 이 코파이 셔터 감아서 이렇게 필름을 셔터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리프 셔터죠. 이 코파이 셔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코파이 셔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베이에서 중고로 구할 수 있는 이런 과거에 이제 코파이 셔터가 달려있는 이 로덴스톡 슈나이더 렌즈들, 이런 거 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깜보나 저 알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는 어퍼추어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진을 잘 보면 요 코파이 셔터가 달려있지 않고 요런 형태로 매끈하게 말 그대로 어퍼추어 유닛이라고 알파 홈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리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이 어퍼추어 유닛이 왜 나왔냐면은 이 코파이 셔터가 단종되면서 기존에 이제 롤라이 진화에서 만든 이 전자 셔터를 썼는데 너무 고가래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의 극소수의 유저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대안으로 새롭게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 보면은 페이전 1억 화소와 1억 5천만 화소에 보면은 ES 셔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디지타백 뒤에 셔터에 이 전자 셔터 끔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켬으로 하면은 ES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ES 셔터가 나오면서 이 기존에 이제 꼭 그 코팔 없이도 조리개만 맞춰놓으면은 센서를 통해서 촬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풍경 사진을 찍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ES 셔터는 이 센서 자체로 셔터를 끊는 거예요. 물리적인 셔터가 없이. 그러니까 롤링 셔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CMOS 센서가 셔터로 작동을 해버리는 원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으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해버리면은 이상하게 이미지가 완전히 아주 엉망으로 왜곡이 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 건축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 찍는 분들한테도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 이 스트로버, 플래시를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광이나 자연광에서만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셔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번에 이제 페이지원이 작년에 발표했던 이 XT 카메라 있죠. 이 XT 카메라가 뭐냐면 이 로덴스톡 렌즈에다가 뒤에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셔터 뭉치가 달려 있죠. 이게 전자 셔터인데 일명 이제 명명한 게 페이지원에서 X 셔터라는 걸로 이제 달아서 이제 셔터를 끊어줘서 물리적인 리프 셔터예요. 전자식 리프 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셔터를 끊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점들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 빠른 셔터 스피드와 완전히 느린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제약이 있고요. 그런 스펙은 한번 이제 스펙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대신 이제 아까 ES 셔터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예, 플래시 동조가 되고 빠른 피사체를 찍는 데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셔터 스릿 들리시죠? 요게 이제 X셔터의 촬영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알파 카메라에는 이 X셔터가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제 2021년도 올해 이제 봄 상반기에 이제 드디어 알파 카메라에도 X셔터를 장착된 알파 카메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팔 셔터가 단종된 이후에 이 ES셔터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그 X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백으로 셔터를 끊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뭐 IQ3 100MP나 IQ3 100MP 트라이크로매틱 그리고 IQ4 150MP 이런 IQ3나 4에 CMOS 센서가 달려있는 1억 화소나 1억 5천만 화소는 이 ES셔터로 끊을 수 있고 이 코팔 셔터를 통해서 코팔 셔터로 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XT에서 X셔터를 끊을 수 있는 세 가지 셔터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알파 카메라에서 이 IQ3 100MP 제가 트라이크로매틱을 장착해 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알파 카메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코팔 셔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코팔 셔터 아날로그 시 코팔 셔터. 그러니까 셔터만 아날로그지 렌즈 자체는 디지털 렌즈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 렌즈도 있지만 지금 장착되어 있는 렌즈는 알파의 그 로덴스톡의 예 그 디가론 W 지금 70mm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케이블을 이렇게 렌즈에 그 싱크하고 이 셔터 스피드를 그러니까 셔터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팔 셔터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 케이블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설정에 메뉴에 카메라 설정에서 자 전자 셔터가 켜져 있는데 끔으로 해놓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셔터 대기는 제로로 해놔야 됩니다. 기본이 있건데 셔터 대기를 제로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셔터 스피드를 대략 8분의 1초 조리개는 뭐 11로 해서 자 이제 알파 카메라가 기존에는 이제 목측식이라든지 그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글라스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바로 라이브 뷰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초점을 맞출 때 코팔 셔터는 열어줘야죠.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화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것들을 예, 화면으로 초점을 자,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00% 터치를 해서 원하는 부위에 초점을 예, 정확하게 이제 초점이 확인됐으면은 예, 끊고 다시 렌즈를 닫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닫아줘야지만 셔터가 끊기는 거죠. 코팔 셔터는. 그리고 셔터를 감아주고 완전히 예, 내려주고 반대로 열어주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촬영했을 때 VPC 깜빡이죠. 잘 보시면은 다시 셔터를 끊었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촬영이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코팔 셔터를 활용해서 예, 촬영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 코팔 셔터를 이제 이 케이블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코팔을 안 쓰면은 그냥 ES 셔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자, 케이블이 필요가 없이 다시 설정해서 카메라에서 카메라 모드는 기본 전자 셔터를 켬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켬으로 해주고 ES 셔터가 들어왔죠. 그러면 아까는 렌즈에서 셔터 스피드를 제어해 줬는데 여기서 내가 1초 또는 뭐 4분의 1초, 6분의 1초, 감도 100. 자, 메타데이터는 자, 조리개를 지금 렌즈의 조리개를 쓰는 건데 조리개 제가 11로 해놨는데 얘는 지금 완전히 아날로그 바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개 신호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캡처원이나 포토샵으로 가져갔을 때 조리개의 정보가 뭔지를 대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넣어줘서 메타데이터에 기록을 해주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리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IQ3하고 IQ4의 차이인데 이제 블랙 레퍼런스를 꼭 해줘야 됩니다. 최초에 그래서 이제 최초에 촬영을 했을 때는 렌즈 앞에 이제 빛을 가려줘서 이렇게
빛을 가려줘서 레퍼런스를 막아줘야 돼요. 지금 노출이 부족이네요. 요게 이제 노출이 부족이 아니라 지금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한 건데, 자, 아까 전에 코파이 셔터를 끊었을 때는 우리가 초점을 보기 위해서 열었다가 닫아줬잖아요. 지금은 아예 셔터를 코파일로 끊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셔터를 다시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렌즈를 닫아놨기 때문에 열어줘야 돼요. 거꾸로인 거죠, 찍을 때. 아까 전에는 이제 라이브 뷰로 한번 볼게요. 라이브 뷰로 볼 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라이브 뷰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 초점을 본다 그랬을 때 열어주고 찍을 때는 이렇게 닫아줬는데 이렇게 닫으면 이제 안 찍히는 거죠. 다시 열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찍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라이브 뷰 보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코파이 셔터와 ES 셔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ES 셔터로 들어가 보면은, 자, ES 셔터가 셔터를 계속 올려볼게요. 예, 4000분의 1초까지 돌아가네요. 4000분의 1초까지 돌아가고, 네, 그리고 거꾸로 슬로우 셔터는 어디까지 가는지 해볼게요. 1초, 4초, 8초, 15초, 30초, 1분, 2분, 4분, 네. 네, 1시간까지 가네요. 4000분의 1초에서, 예. 네. 1시간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감도는 35에서 12,800까지. 예. 이게 IQ4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IQ3에서는 이런 블랙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매번 블랙 레퍼런스를 할 것인지, 또는 한 번만 잡아둔 건지, 얘가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반복을 하지 않게 이 옵션을 통해서 블랙 레퍼런스를 예,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 그러면 IQ3 100MP 트라이크로매틱에서 알파 카메라에서 코파이 셔터와 ES 셔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IQ4와 XT에 대해서 한번 또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페이전 XT 카메라죠. 예, 이것도 이제 그 페이전이 깜보에서 이제 네덜란드 회사죠. 아까 이제 알파 카메라는 스위스 회사고요. 이 네덜란드, 홀란드라고도 하죠. 네덜란드에 이제 XT 카메라를 OEM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운트라든지 렌즈 마운트나 이런 디자인들이 깜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XT는 이제 종류는 한 가지로 나오는데, 자, 바로 이제 반 셔터를 누르거나 요 버튼, 영상 마크,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라이브 뷰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32mm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X 셔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식 리프 셔터가 달려 있어서 바로 이렇게 무브먼트가 될 수 있는 바디예요. 그리고 요 바디의 특징은 뭐 이제 바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피벗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가로 세로 구도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바로 삼각대에 장착한 상태에서. 그래서 반 셔터 누른 상태에서 바로 예, 라이브 뷰로 초점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까 IQ3 100MP였잖아요. IQ4는 이렇게 피킹으로 초점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원터치가 아닌 이제 투터치로도 이제 포커스를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게 이제 IQ4가 이런 피드에서 테크니컬 카메라를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대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합니다. 1억 5천만 화 쏘다 보니까 속도는 빠른데 발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를 장시간 계속 켜두다 보면은 발열이 심해짐으로 딱 초점만 맞추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라이브 뷰를 끄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 요게 이제
전자 셔터를 끄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자 IQ4는 작동 방식이 IQ3랑 좀 달라요. 그래서 메뉴 버튼 누르고 XT 메뉴에 셔터 모드가 지금 리프 셔터 모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프 셔터 모드를 전자 셔터 모드, ES 셔터 모드로 해서 닫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착각 소리가 안 나고 지금 카메라 마크에서 이 셔터 스피드가 6분의 2초 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IQ3는 블랙 레퍼런스를 작게 했는데 얘는 자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IQ4는 그 장점이 뭐냐면은 파이 설정이 있었나요? 파이 설정에 블랙 레퍼런스를 예, 사전에 기록이라는 걸 해놓으면 장로출을 줘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IQ4의 블랙 레퍼런스 대기 타임이 없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자, XT 카메라는 ES 셔터와 예, XT 렌즈의 X 셔터, 그러니까 리프 셔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알파 카메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알파 카메라는 원래 이렇게 필름 카메라 6x9, 69 필름 포맷에서 출발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도 아답터를 통해서 67 필름도 쓸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이제 기본형으로 이렇게 리노프랑 동일 규격의 69 필름 홀더를 쓰면은 이제 필름 카메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이런 필름을 쓸 때는 옛날 아날로그 렌즈를 이미지 서클 때문에 이제 현대 디지털 렌즈들은 이미지 서클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렌즈 중에는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렌즈 로덴스톡 같은 거 보면은 이 디가론 S에서 쇼트와 이제 와이드, 디가론 W 렌즈에서 이미지 서클이 넓은 것과 넓은 렌즈들은 이제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렌즈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WS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출발한 카메라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필름 매거진을 빼고요. 그래서 알파 카메라는 이 페이지온 디지털 백의 마운트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아답터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페이지온 XF나 마미야 645 필름 포맷에 맞는 아답터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콘탁스 645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종됐지만 콘탁스 645용 디지털 백을 장착할 수도 있고 아답터를 바꾸면은 핫세블라드 H용 디지털 백을 장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핫세블라드 V 마운트도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한 가지 그러니까 핫세블라드 V, H, 콘탁스, 마미야 645 이렇게 네 가지 마운트의 아답터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 진화 HY6 뭐 예전에 리프 AFI 카메라나 진화 HY6 같은 그런 카메라 마운트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단종이 돼가지고 예 그것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아답터는 있다라는 점 예 말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찾는 게 이런 예 페이지원 이런 XF 카메라용 마운트하고 핫세블라드 H용 마운트를 많이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예, 페이지온 XF나 XT에서 장착되는 이 디지털 중형 풀프레임 디지털 백의 장점은 645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필름 매거진처럼. 그래서 이체화되지 이체형의 장점도 있지만 분리형의 장점은 이렇게 테크니컬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답터에다가 장착을 해서 645에서 쓸 때는 실내 스튜디오나 이런 작업에서 645를 쓸 수도 있고 야외에서 풍경이나 건축 사진 할 때 이런 식으로 알파 카메라나 깜보 카메라 같은 테크니카 카메라에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